의사! 와, 감독님! 이야, 환영합니다. 한 코너에서 한 프로그램이 된다는 것은 네네. 이거 저 한국에서는 도저히 잊기 힘든 일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아니, 혹시 뭐 사장실에 삿바 들고 찾아간 적 있어요? 있나, 없나? 없지. 없다. 다르구나. 아니, 이 모든 공이 네.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사랑과 네. 그리고 우리 출연자 여러분들이 논픽션에 의해서 네. 정말 최선을 다해준 네. 그런 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갑자기 네. 시토브리 외치고 갈까요? 한번 하죠. 자, 힘을 모아서 네. 시토브리! 야호! 이성진, 그거 누굽니까? 주책 바가지, 주접 이성진 아닙니까? 맞나? 엄지 뽀뽀! 네, 잠시 후면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고 예. 참을 수 없는 고통! 예. 자, 또 선물을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오늘 네네. 소주와 안주를 준비했습니다. 이 개업집에는 네네. 사실 빠질 수 없는 게 음주가마 아니겠습니까? 이 소주는요, 예. 곧 이따가 우리 성진 씨가 드시게 될 거예요. 다요? 녹화 도중에 이 소주를 찾게 됩니다. 왜요? 시려! 걱정! 네. 이런 것 때문에. 두 번째, 백옥 미남! 감사합니다. 아, 천생연분 보셨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그러면 얼마만큼 좀 독한지? 네. 어? 아시겠네요. 잘 알고 있죠. 어떤 마음으로 놓으신 거예요? 벌써 애가 하얗게 그냥... 질렸잖아. 만약에 그 겸손한 자세로 네네. 그리고 또 사전에 또 여자분들한테 항상 그 엷은 미소를 띄우면서 엷은 미소 네. 아역에서 아역 그러니까 아역이요? 아역에서 성인배로 완벽하게 성공을 하고 있는 정태우 네. 자 일단 태우 씨는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죠? 나의 사랑을 네. 이렇게 활활 불태우라고 또 현재 그 논스톱 극중에서 보면요 그 이미지가 빠다 왕자로 통하고 있어요 빠다 왕자 마나스 왕자 영토 왕자 그러니까 주주 왕자 호동 왕자 호동 왕자 있죠 왕자 다 모였어요 네. 형수 저희가 방송한 지가 168일 예 이게 168개 초예요 우리 재형수도 오시고 그리고 또 동네 청년의 우리가 B 형수 그리고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지금까지 참가했어요 예, 유민. 지난주에 했었잖아요. 유민. 일로 오세요. 더줘. 더줘. 자, 하나, 둘, 셋. 네. 이치, 니, 싼. 자, 다 같이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BTS 광대에 대해서 세 명이서 친구였었죠, 역할에서. 예, 예. 예, 예. 사랑이냐, 우정이냐를 가지고 그 드라마가 다뤄졌는데요. 네. 현실에서 예. 사랑과 우정을 택한다면? 저는... 사랑이요. 정수 형과 우정을 배신하면서까지 그 사랑을 찾아가고 싶은 네, 사랑이요. 성진이 형과 우정을 박살 내더라도 별로 안 친해요. 우정을 깨고 사랑을 차지하고 싶은 그런 예. 여자 스타분 있습니까? 예. 형수 나와 있어요. 형수 오늘 너무 귀여워요. 형수님 보세요. 예. 천생연분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많은 수많은 네티즌 여러분들께서 과연 저분은 가지고 있는 게 뼈와 약간의 살인데 약간의 그 피부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그런 괴력을 발휘하시는지 특별히 뭐 비결이 있습니까? 많은 경쟁자에서 한 표를 받기 위한 승부죠. 성진 그리고 김진 태우 우리 흥수군의 그런 괴력을 만끽하실 겁니다.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재영. DJ DOC 일동 그리고 천생연분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재흥군이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그냥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참 힘들어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우유 한 잔 드실라고? 우유? 우유 한 잔 머리 숙이고 나봐 손톱 짝짝해! 왜 자꾸만 이게 매주 머리 가지고 장난을 치세요? 가운데 머리 숱이 없어요. 저도 뭔가를 하고 싶진 않은데 더 이상. 남자애가 너무 주접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다시 한번 하면 이제 무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답한 거예요. 걔 얼굴 보세요. 정말 겁먹었어요. 걔 보세요. 아, 그랬어요? 하지 마요. 기가 많이 죽었어 지금. 제가 어디서 이렇게 조용한 거 봤어요? 알았어. 알았어. 지금 괜찮아. 30분을 조용하고 그래, 있어요. 그래 괜찮아. 한마디를 안 하네. 괜찮아. 어? 그래. 예. 자.
예. 정수근은 뭘 준비했죠? 저는 뭐 돼지에다가 예. 2만 원을 꽂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죠? 2만 원 하면 무슨 의미입니까? 회비잖아. 회비. 예. 회비. 이거 좀 잠깐 한번 꿇어볼까? 왜 그러죠? 같이 한번 꿇어볼까? 아니, 그랬어요. 내가 지금 많이 미쳤지. 그렇지만 그때 덥지. 가만하고 예. 이 정도는. 네. MBC 사측에서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네. 우리 윤정수 결혼 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다들 축하를 드리고요. 자, 우리 MBC는 우리 윤정수 군이 결혼하는 그날까지 네. 모든 MBC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해서 네. 결혼을 반드시 어려운 일이지만 네. 최선을 다하도록 2002년 신데렐라 하는 자 대종사예요 대종사 왜요 퀸카인데 예. 제가 감히 금방지게 서서 인터뷰를 했어요 앉아주세요 예. 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윤정수 군이 방송 10년 인생 중에 정말 장밋빛 인생을 갖게끔 한은정 강호동 천생연분 정진 광현 오빠 오빠 장군이 아닙니까? 근데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네네. 윤정수 씨가 저를 선택 안 했었잖아요. CF가 나간 이후로 후회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민, 이혜은 커플에게 정면 도전. 그리고 마지막에 실현. 병원에 곧바로 입원. 걱정 퇴원. 임자 있는 그 감을 건드렸다가 숨고 다치는 격인 것 같아요. 못 먹는 감 찌르지 말자. 찌르지도 말자. 쳐다도 보지 말자. 예. 아. 정말 100% 재활 치료가 됐습니다. 네. 완벽한 복구고요. 이게 시루떡이죠? 네. 아, 먹어볼까? 뭐 봐라. 먹어볼까? 아휴. 자, 우리 이수영. 그야말로 그 지금 그 음반계의 블루칩. 예? 음반계의 블루칩. 예? 음반계? 아 죄송합니다. 아 형. 아 형. 그야말로 가요계를 지금 장악했다. 석권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 그 비결이 뭡니까? 그냥 잘났기 때문입니다. 잘난 걸 박살 내드리겠습니다. 자, 김민 씨, 이거 뭐예요? 요코즈나. 요코즈나. 아. 일본 강호도, 일본 강호도. 아~ 괜찮네. 예. 이쁘다. 박정아 빈 시계 축계업. 아 참. 영표 글럽 일동. 네, 다 했습니다. 예. 자 들어가 주시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천생연분 공식 지정. 신고식 댄스! 아
아!